저희가 또 사전 인터뷰 때 놀토 멤버들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봐요. 수경 씨와 인터뷰를 하는데 대답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습니다. 우리 놀토 멤버들의 디테일함을 다 알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동엽 씨. 제 최애 프로그램을 항상 동물농장 얘기하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완전 팬이어가지고. 우리 나래 양은 어떻습니까? 아, 개콘 나오실 때부터 엄청 좋아했는데. 패션 7000. 어머, 패션. 우리 세윤 씨는 또 관계가 있습니까? 그 우차사에서 오. 그 퐁퐁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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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이다. 이야!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태연 씨는요, 태연 씨. 소소가백이에요. 네. 오! 저희 때는 이제 네, 맞아요. 자유백서? 네. 그거 그때부터 되게 좋아. 나 잊고 있었어. 좀 어. 샤이니 할 때. 와? 어? 진짜? 넉살은? 어? 넉살? 관계? 아, 저 쇼미더머니 너무 좋아해서 네. 투표했었어요. 아, 문자 투표? 그 TV를 보는데 네. CF에서 되게 좋은 노래가 나와갖고 그걸 찾아봤는데 팬텀이랑 그룹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여가지고 바로 저는 저랑은 오늘 옆집 오빠 오야야 옆집 오빠는 진짜 불러 불러줘 불러줘 옆집 오빠랍니다 나 이거 잘했습니다 아니 오늘 노래 한 곡 빼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얘기 너무 좋다 얼마나 훈박하지야 훈박하지 주말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이거 찝기가 네. 좀 죄송한데 네. 수경님이 단 한 분만 얘기를 좀 안 하지 않으실까요? 성범 김동현의 이야기는 김동현 씨 아, 이거 진짜? 코멘트는 여기 써 있네요 내가 동현님보다 바스 더 못할 거야 말고는 코멘트가 없었어요 야, 제가 더 못할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죠 서로 알아가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네. 갑니다 지금 지금 됐습니다. 뭐야? 어? 어? 뭐라고? 아, 짜네요. 이거는 아, 나 하여튼 뭐가 들리긴 했어요. 아, 노래가 나오자마자 햇님 양이 본인 장비를 닦고 있습니다. 아, 오늘 회식이다. 분량도 좀 긴데 이거. 야, 너의 동네로 가. 네, 동네로 가. 내로 가야 우리 여기 앞에 뭐가 썽썽하고 동네로 가. 어, 동네로 가. 아, 내로 가, 내로 가. 내로 가, 내로 가. 내로 가. 원샷이다, 원샷이야, 이거. 소개해봤어. 오픈! 와, 전선 담비를 맞아. 둘링 들었어. 오, 엄청 잘 들으신 것 같은데. 많이 들었네. 가장 가사다운 바스가 나왔습니다. 성태 씨, 오픈합니다.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꽤 깁니다, 엄청 길어요. 내로 나. 외로이 속삭이는 바람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거 약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문맥 맞춘 것도 단어들도 있긴 하고 보고 쓰셨단 말씀 컨닝을 했다 컨닝을 했다는 그,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 같은 경우는 아까 누구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저기랑 어울릴 것 같아서 썼고 아 약간 작사를 좀 네. 하셨다 아 조금 때론 나는 제가 들었고요 네. 외로이도 아까 어떤 분이 있는 게 때론나 외로이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걸 커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걸 커닝이라고 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인정을 좀 해드리는데 아, 그런 거예요? 예, 예 다음부터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자, 원샷에 가까운 한 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하네요 정답을 많이 맞춰 왜 자꾸 왜 자꾸 놀려? 원샷! 놀리는 거야? 보여! 놀린지도 몰랐어 주세요! 누굽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내가 안 나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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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오! 진짜요? 운세요! 다다마스 27일 수목 드라마 TVN 문세윤이 원샷입니다. 예, 27일 날 저 맛있는 거 먹어요. 예. 손 먹으면 안 돼요, 손 먹으면 안 돼요. 오! 아, 자, 이렇게 되면 문세윤 1위를 차지했고요. 뭐 하나 맞았나 보다, 그러면. 정보...
뭐야? 어? 어? 뭐야? 아래줄이 왜 맞아? 아래줄이 다 맞아. 네 생각에 하루가 지나가 맞잖아. 왜 맞지? 아래줄 작사한 건데. 네? 미니슈 가린다. 자, 편하게 들어가세요. 얘기하세요. 들은 거 얘기하세요. 자, 탱구한테 들은 걸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이 아닌가? 아니야, 다 들렸는데. 하루 들렸어, 하루? 네 생각에 하루가 지나 완전 들려. 완전 들려. 완전. 근데 봐봐. 내가 했어. 네 동네로 가로 줄였는데 아니야. 너애로 늘렸어, 내가. 마주치고 내가 했고. 이 노래는 이상하게 나한테 주문하시 말해줬어. 그래서 하루가 맞는 게 네가 다 맞출 수 없어. 그렇지. 확률상. 네가 다 맞출 수 없어. 그렇지. 확률상.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맞아. 그게 맞지. 아니야, 형. 정확히 들리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진짜 당연하게 저렇게 들었는데 틀린 게 있는 것 중에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곤. 서성 거리다. 자 이제는 저거 그래, 맞는다고. 자 이제는 그래 그런 거. 약간 이런 그래, 또 받침 가지고. 이제는 맞춰줘야 됩니다. 복면가왕이잖아 이거는 복면가왕. 이제는 맞춰줘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알았어. 벗어봐. 잠깐만. 표정을 읽지 마요. 표정을 읽지 말래. 자 여러분 봄 둘째 줄이 틀렸나요? 서성거리다. 저기 안 보고 될 거야? 오케이. 너무 웃겨. 이종우 선배님 안 보고 될 거야? 오케이. 그냥 그렇게만 물어보세요. 대답은 안 할게요. 오케이. 얼굴만 타이트. 얼굴만 타이트하게. 어디 봐.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잡아내줘야 돼. 그래, 얼굴만 타이트. 미묘한 차이 있잖아요. 오케이, 뭐. 첫째 줄이 틀렸나요? 오케이. 생소하다고? 아, 진짜? 둘째 줄이 틀렸나요? 어? 아니 약간 흔들린 정신 잡는 것 같은데? 아니면 셋째 줄이 어? 오! 아니면 셋째 줄이 어? 오! 아니면 셋째 줄이 어? 오! 오! 그래 결국 쪽이야 결국 진짜로? 셋째 줄이네 셋째 줄이다. 아니야 둘째 줄을 무사히 넘어가서 셋째 줄이 아닌 것처럼 속인 자신이 웃긴 거야 지금. 둘째 줄 아니면 셋째 줄 둘째 셋째 둘 중에 하나. 그럼 이건 어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한 채 아무것도 못한 채 그것도 말이 되네. 왜? 이쁜 생겼어 저기? 이쁜 생겼어. 뭐야? 맞단 얘기야? 저기서도 안 들어가 왜 갑자기? 근데 이게 진짜 그럴 수가 없는 게 근데 너무 이렇게 들렸는데? 한 채가 된 발음이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출격합니다. 가셔서 고치면 됩니다. 쓰셔서. 아니 뭐가 틀린 거야. 아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 질 때도 아름답게 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것만 가르쳐줘. 몇 번째 줄인지 처음이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써먹기로 하자 요거 딱. 네 맞아요. 약속. 아, 자신 있지 약속. 다들? 약속. 자신 있어? 같이 약속. 자신 있으면 해. 진짜. 근데 이제 공식 룰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거는 소금이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올해 끝. 2022 끝. 그럼 한 번만 저 물어봐도 돼요? 네. 성태님 얘기는 제가 들어볼게요. 뭐 예, 그럼 내 생각에 하루가 지나잖아요, 지금. 네 생각에 하루가 가나. 니나 네. 니를 내로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니를 많이 해가지고 쓸 때는. 하나밖에 들어줄 수 없는 티켓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저는 니가 쓰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성태 씨님이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태 씨님이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게스트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태 씨님까지 성태 나왔어요. 공식적인 거 하나만. 자, 못한 지금 수경 씨가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꿨습니다. 이대로 갑니까? 아니야. 분명히 곤데. 못하 곤이랑 하루가 가나? 자 갑니다. 불러. 불러. 쓰리. 못하 곤 하루. 투. 잠깐만. 투. 잠깐만. 뭐라고 했어 지금? 자 갑니다. 갑니다. 아무. 불러. 쓰리, 투, 잠깐만. 뭐라고 했어? 결국 아무 곳도 못 가고. 왜냐면
그러면 동네로 안 와. 동네로 못 가. 동네로 안 갔잖아. 그 전까지 못 동네로 안 갔잖아. 동네로 간 게 상당이잖아요 지금. 맞아, 맞아. 못 가고 결국 안 가네. 못 가고 동네로 못 가. 와 대박. 이거 맞추면 대박. 이거 맞추면 대박. 대박이다. 자 그대로 가요. 와 대박이다. 끝났다. 맞으면 100%야. 100%야. 어차피 이거 LED 뜨니까 정답판 뜨니까 보자. 이제 말도 해. 이제 말도 해. 불러. 주세요. 내가 너의 동네로 가 서성거리면 마주칠까 결국 아무것도 못 가고 이 생각에 하루가 지나. 어, 노래 되게 잘하신다. 목소리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금과의 정면 소금 한 판 붙자. 어, 머리야. 결과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갑니다. 자 갑니다. 5분 드릴게요. 5분. 아니 아니야. 무료급식이 남자. 나 무료급식인데. 나 완전 무료급식인데. 왜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가 결국 아무것도 못 각오를 썼어. 결국에는 아, 네, 못 각오를 쓰고 첫 버스에서 찾아내면서 네. 소금과의 정면 대결 성공합니다. 와, 말도 안 돼. 대단해. 대단해.